오늘 먹을 안주는 불막창. 포차 앳 홈이라는 곳에서 구매했어요. 요즘은 인터넷으로 모든 걸 다 주문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. 이번에 포차 앳 홈이라는 곳에서 감자탕, 막창, 오돌뼈를 주문했거든요. 아마 차차 한 줄씩 먹방할 예정이에요. 감자탕은 밥이랑 먹는 걸로. 바로 먹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맛있어요. 아무래도 직접 가서 구워 먹었을 때 그 그을린 맛, 탄맛을 재현할 수 없지만 집에서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혹여나 니글니글 할까봐 오이고추도 준비해왔거든요. 좋아. 역시 쫄깃쫄깃하다. 진짜 술이 자꾸 들어가는 맛이에요. 이거 술과 밥이 같이 땡겨요. 아, 진정해야 돼. 오늘은 술 먹방입니다, 여러분. 이거 소주 다 먹으면은 그 해장도 할 겸 밥 한 공기만 들고 올게요. 아, 이거 정말 밥이랑도 같이 먹고 싶네요. 와, 쫄깃쫄깃한 게 너무 좋네. 사실 처음에 엄청 고민했어요. 원래 막창은 또 그 상추에 깻잎에 막창 하나 딱 얹어서 마늘에 고추 그렇게 해서 딱 싸먹으면은 정말 그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영상 길이가 길어질 것 같더라고요. 게다가 한 팩 양도, 이게 한 팩이거든요. 양도 그렇게 막 적은 편이 아니라서 정말 길어질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엄두가 안 났어. 사실 팩으로 돼 있을 때 작아 보이는데 굽고 나니까 또 괜찮네요. 두 개씩 먹어야겠어.
이렇게 딱 씹다가 야채 한 입. 불막창이라는 말에 걸맞게 살살 매운맛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. 진짜 너무 맛있다. 이게 쫄깃쫄깃하면서 이게 자꾸 씹고 싶네. 술이 얼마 안 남았네요. 그럼 좀 넉넉하게 씹어도 되겠다. 이 막창은 씹으면 씹을수록 뭔가 깊은 맛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. 행복해. 아, 진짜 너무 좋다. 진짜 맛을 보면서 느끼는 건, 제가 사실 다른 냉동이나 이런 것도 봤거든요. 일반 마트에서 파는 냉동은 이런 느낌은 좀 덜 나요. 그 뭐랄까 약간 기름짐에 이런 뭔가 약간 가득 차는 느낌? 와 진짜 괜찮네. 요즘 인터넷은 매우 발전했습니다 여러분. 입맛이 이상한가? 너무 맛있는데? 밑에 기름 잔뜩 묻혀서 먹고 싶어.
밥솥에 밥이 있어서 많이 뜨겁거든요. 미리 좀 덜어와서 좀 식히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주량이 두 병 먹으면은 진짜 두 병 먹고 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필름이 끊기는 편이거든요. 오늘은 뭔가 술이 좀 안 맞는 날인가 봅니다. 약간 아 벌써 약간 취기가 올라온 것 같아요. 아 너무 좋아. 마지막 한 방울까지. 아... 화면이 꺼졌어요. 이제 밥이랑 먹읍시다. 아. 먹방 끝! 빠이빠이! 아 됐어 됐어. 와 진짜 맛있다.